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네, 반갑습니다. 김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범입니다. 네, 마션이라는 영화 봤어요? 저는 원작 소설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감동이 더 있나요? 영화를 아직 안 봐서 비교는 네. 못하겠지만 아.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죠? 오, 정말 인간의 상상력이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화성에서 키운 감자. 아, 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성 최초의 농사. 화성 감자 이렇게 해서 팔면 정말 잘 팔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성 특산품은 감자인가요? 옛날에 네. 저 어렸을 때는 뭐 네. 무인도나 아니면 네. 뭐 이런 오지, 네. 뭐 아마존 네. 이런 데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네, 네, 네. 조금 있으면 우주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런 책이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벌써 연관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런 과학 영화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 세상을 좀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인상적이고. 그래서 오늘은요, 이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해 주실 분들이에요. 네, 예언자시네요. 예. 자, 두 분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앉으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특히 SF 아카이브가 무슨 뜻이 있나요? 아카이브라고 하는 건 이제 관련 자료를 다 모은다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래서 예. 원래 저는 SF나 판타지를 다루는 잡지의 편집장도 했었고 네. 또 SF 책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 대표도 했었고요. 네, 네, 네. 지금은 이렇게 이제 SF를 일반인 분들한테 널리 알리는 뭐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표 교수님께서는 제가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네. 과학에 대한 대중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로 어떤 걸 전공하셨는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가요? 아, 제 원래 전공은 입자물리학입니다. 네.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네. 그 소립자라고 하죠. 네. 뭐 전자, 쿼크 이제 이런 것들의 성질을 연구하고요. 최근에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게 2012년에 유럽 입자 가속기에서 그 네.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힉스 입자가 네네. 발견이 됐었는데 그 입자가 정말로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바로 그 힉스 입자냐 네네.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좀 확장된 어떤 이론의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입자냐 이제 이런 성질들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두 분은 같은 분야인 듯 같은 분야인 것 같지 않은 닮은 듯 비슷한 또는 약간은 차별화된 뭐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이 두 분이 함께 공통적으로 얘기할 주제가 궁금합니다. 자, 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F 영화와 시간 여행입니다. 시간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 사실 이게 시간 여행 워낙 SF 영화의 주제로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죠? 요즘에도 과거로 가고 싶어하거나 미래로 미리 가고 싶어하는 뭐 이런 소재들이 많이 있는데 두 분은 시간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으세요? 혹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 당연히 있는데 저는 사실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고 싶어요. 예. 왜요? 지금 우리 21세기를 이제 접어든 지 벌써 15년이 됐는데 네네. 21세기 말 뭐 또는 22세기, 23세기 또는 더 먼 미래에는 네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어떨까? 아. 문명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네. 이게 참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던 때로 네. 돌아가고 싶어요. 왜요? 왜 1학년이에요? 그때가 일단 제일 즐거울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입학한 게 1990년이었는데 아, 네. 그 이제 20세기 말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우리 물리학이나 과학을 보면은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또 굉장히 중요한 발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과학 결과들을 제가 이제 대학교 신입생으로 돌아가서 네네. 대학교 신입생이 이제 그런 연구를 발표를 하는 거죠. 아, 공명심이 또 있으시구나. 깨알같이. 과학자로서의. 되게 순수한 듯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렇죠. 공명심도 있으셨고. 네. 자, 아무튼 이 두 분께서 오늘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박상준 대표님께 첫 번째 강의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네. 그 시간 여행 중에서도 아마 네. 일반인 분들이 가장 잘 아실 만한 대표적인 SF 영화. 백 투 더 퓨처. 지금 2015년이 네. 그 백 투 더 퓨처 영화 속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때로부터 30년 뒤의 네. 미래였는데 그 미래가 이제 현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묘사했던 30년 뒤의 전망하고 네. 실제로 그게 이제 현실에 대한 지금과의 비교를 통해서 네, 네, 네. 몇 가지 과학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봤던 내용을 또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백투더퓨처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1, 2, 3, 3부작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중에 이제 2회 영화가 그러니까 30년 뒤의 미래인 2015년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설정했던 미래가 구체적으로 2015년 10월 21일인데 그 사실상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대로 날아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 속에서 묘사했던 2015년하고 실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5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몇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2015년에 도착하자마자 그 건물 뒷골목을 보면 쓰레기 폐기물 같은 걸 막 그 거리에 내놓은 장면인데 거기 자세히 보면 그 CD나 레이저 디스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아마 요즘 아마 고등학생, 중학생 또는 그 이하 학생들 정도만 돼도 레이저 디스크가 뭔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5년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빨리 레이저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레이저 디스크를 저렇게 영화 속에서처럼 많이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갖고 있던 사람들도 저걸 아마 처분한 지 오래일 겁니다. 요즘은 오히려 그 컴퓨터용 이런저런 소프트웨어들이 담겨있는 CD를 더 많이 또 요즘 많이 또 버리고 있죠. 이 정도까지 컴퓨터 저장 장치가 또 급변을 해오리라는 거를 저 백투더퓨처2 영화를 만들 당시만 해도 미처 짐작을 못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영화에서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조그맣게 압축 건조된 것 같은 피자를 어떤 기계 안에 집어넣으니까 금방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커다란 사이즈로 뻥튀기가 된 이렇게 커진 피자를 꺼내서 먹는 이런 장면이 또 나오는데 아마도 저 영화 속에서 묘사한 저 즉석 그 팽창식품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은 그 시대에서 예상을 했던 미래의 어떤 그 패스트푸드, 약간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층이 먹는 그런 패스트푸드를 묘사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편의성만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즐거움, 미각 이런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커다란 상어 같은 이제 3차원 입체 영상이 덤비는 모습이 있었죠. 이게 사실은 이제 영화 예고편으로 한 건데 저런 장면은 지금도 사실 아직 현실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3차원 입체 영상, 뭐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생각보다 아직까지 좀 과학기술적으로 좀 더 개발될 여지가 많다고 하는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중에 떠다니는 이 호버보드 이것도 지금 사실 호버보드가 실제로 나오긴 했는데 그것은 바닥이 이제 그 철판으로 되어 있는 아주 제한된 환경에서만 가능해요. 영화 속에서처럼 물 위라든가 또는 뭐 땅이라든가 이런 곳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탈 수 있는 그런 호버보드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죠. 예. 또 자동 맞춤되는 옷이 있었죠. 저 주인공이 이제 미래로 가서 옷을 입으니까 소매가 이렇게 길게 늘어졌는데 무슨 버튼을 하나를 누르면 저절로 소매 길이가 딱 맞춰지고 그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이게 홀랑 젖었었는데 또 다른 버튼을 하나 누르니까 속에서 자동으로 바로 바람이 나와가지고 옷을 금방 말려주는 이런 자동 건조 의복 이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실현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과학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실현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이런 장비들을 다 옷 안에 집어넣으면 너무 무겁겠죠. 축 처지고 그리고 아마 뭐 어떤 에너지원도 필요할 테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도 사람들이 쉽게 입을 수 있는 어떤 편의성이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실용화하지 않은 이유가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이 영화에서도 대표적인 설정 중에 하나였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도로 위를 주행하다가 바퀴로 이게 또 어떨 때는 날개와 프로펠러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이 영화가 만들어지던 30년 전에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도 이게 실용화가 되지 않았느냐? 하늘을 날게 만드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이미 예전부터 가능했지만 이게 영화 속에서처럼 사람들이 어떤 대중교통수단처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경제적으로 좀 저렴해진다거나 또는 그 여러 많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이 공중에 서로 뒤엉키지 않고 잘
땅에서와 같이 교통 통제가 잘 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만약 이것이 무슨 제트 엔진이 되었건 프로펠러 엔진이 되었건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많이 날아다니면 새로운 어떤 그 공해를 야기할 수도 있겠죠. 배기가스도 나올 테고 바람이 막 교란이 되면서 새들이 또 자기 길을 못 찾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반드시 그 기술의 어떤 실현성의 유무를 떠나서 이게 일반인들이 쉽고 저렴하게 누구나 누릴 수 있을 만큼 또 사회적으로도 잘 맞춤형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F 영화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미래 예측에 대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또 준비가 되는지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지 실제 영화 속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죠. 네, 박상준 대표님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재밌네요. 우리가 저때 영화를 봤을 때가 제가 저도 한 10대 응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30년 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기 출연했던 저 주인공이 네. 지금 한 4, 50대 됐을 거 아니에요? 마이클 제이비 넘었죠. 50 정도 네. 넘었나요? 그렇죠. 네. 그분이 옛날에 자기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이 궁금해요. 네. 야, 저 당시에 상상을 해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미래를 가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 시절로 자기가 와 있잖아요 지금 그쵸. 2015년에 아 그분을 인터뷰를 해봐야 되는 건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미국 방송에서는 예, 나왔더라고요. 예, 예. 지금 뭐 한창 이슈이기 때문에 아. 네, 미국의 방송 많이 출연하시던데 그러니까 예. 그 거기 이제 내용들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은 몇 개는 맞고 네. 몇 개는 틀리기도 하고 몇 네. 개는 이제 그 상상했던 방향 자체가 또 설정이 재밌기도 하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는데 그거 예. 빠졌어요. 그거 예. 어떻게 됐어요? 자동으로 조여지는 신발. 아, 예, 예. 그건 나왔어요? 그,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 영화 속에서 특정 회사 상표가 이제 노출이 됐었는데, 예, 그렇죠. 실제로 그 회사에서 그런 아, 신발을 만들었죠. 똑같이 만들었죠. 예, 한정품으로 이렇게 예, 해가지고. 혹시 그 회사가 예. 오기로 만든 건 아닐까요? 야, 이건 우리 회사에 명예와 관련이 있어 해가지고. 우리 회사 로고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만들고 말 거야 뭐 이러고 네 아마도 그 회사가 망하진 않았겠죠. 아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회사죠. 예. 네. 자 우리 저 박상준 대표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로 나와주시죠.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을 좋아하는 김봉준이라고 합니다. 김봉준 씨. 네. 네. SF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네. 오, 최근에 뭐 재밌게 보셨어요? 최근에 이제 우주 이렇게 관련돼서 나왔던 영화들은 전부 다 본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 마션 이런 거 다? 네, 다 봤어요. 오, 그쪽 좋아하시는구나. 네. 자, 뭐가 궁금하세요?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백 투 더 퓨처에 실현된 기술처럼 지금 나온 공상 영화 영화 중에 실제로 실현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기술이 어떤 거 있는지 아... 그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SF 영화, 더 미래에 대한 영화 중에 네. 앞으로 가면은 이건 좀 실현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신지? 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매트릭스라든가 공각기동대 뭐 이런 영화들의 공통점이 네. 인간이 컴퓨터하고 어떻게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인간의 기억이라든가 네. 모든 기록을 그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다가 네. 올려놓으면 나중에는 인간이 사이보그화 되는 거죠. 인간과 네네. 기계가 결합이 되는. 네. 그래서 사람이 앞으로 호모사피엔스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진화를 할 건지 또 과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과 기계가 결합이 되어서 사이보그화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사이보그하고 로봇은 다르잖아요. 네네. 로봇은 100% 인공이지만 사이보그는 인간과 기계, 생물과 기계의 결합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방향은 아마 좀 현실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작게는 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여기다가 칩 같은 거를 그렇죠. 이식해가지고 예예. 뭐 생체 리듬을 파악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게 또 발전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죠? 예. 로봇캅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이미 최근에 나노봇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네. 미래에는 주사를 맞아서 네. 인간의 정신의 어떤 부분을 클라우딩 서버에 올린다거나 네. 뭐 그런 얘기가 이미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아니, 지금도 그 어떤 사람 이렇게 죽은 사람 네. 뇌를 얼려가지고 네.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그 사람 뇌에 있는 모든 정보를 업로드하겠다고. 네. 지금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에 매트릭스랑 같네요. 좀 무섭다. 네. 그죠? 그래서 저는 뇌에다 아무것도 안 넣어놔요.
나중 혹시 내 거 빼갈까봐 난 무서워가지고. 탬버린은 아, 몸이 탬버린. 다 기억하겠어. 탬버린은 몸이 익히는 거지 내가 익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다행이죠. 네. 아무튼 김봉희 씨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 박상윤 대표님의 일단 강연을 들어봤고요. 이번에 참 진짜 그 우리 이종범 작가가 너무나 또 평소에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네. 그 시간여행이 정말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아... 가능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박수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인식을 바꾸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들고 나왔을 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시간하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우주에 그냥 이렇게 붙박이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시간과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의 어떤 시간과 공간 이런 것이 다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지구에 딸이 남아있죠. 그죠? 그리고 아빠가 우주선 타고 우주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구에 남아있는 딸 머피가 바라본 시간과 공간하고 머피가 봤을 때 우주선 타고 날아간 아빠의 시간과 공간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게 다르다고 한 겁니다. 왜 달라야 하냐면은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의 법칙이 바뀌지 말아야 되고 광속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 이제 이 과정으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주 우리 우주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시간하고 공간이 광속불변을 맞추기 위해서 복잡하게 뒤엉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하고 공간이 이제 다이나믹해졌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그 정리한 이론이 상대성 이론이고 거기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상대성 이론은 이제 그 움직이는 사람의 속도가 변할 수 있을 때, 뭐 가속도가 있을 때의 상황까지 다룬 건데 그게 결국은 이제 중력 이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쭉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20세기 초반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가는 그런 솔루션들이 막 나온 거예요.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즉 종류도 꽤 있어요. 뭐 무슨 실린더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웜홀 같은 거예요. 웜홀 들어보셨죠?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시간을 거슬러 가는 이제 그런 수학적인 솔루션으로 나온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런 시간 여행이 가능한 그런 수학적인 해, 수학적인 풀이가 꽤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수학적으로 가능한 것이 과연 우리 우주에서도 우리 현실에서도 가능하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죠. 여기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뭐 크게 이제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첫 번째는 가는 게 가능하다 정말로. 가능한데 당 과학자들이 이제 가장 그 염려를 하는 게 뭐냐면 인과율의 문제예요. 원인과 결과가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깨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로 가면은 그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과거로 가서 우리 조상을 죽이면 나는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할아버지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그 잘 정립되어 있는 역사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간 여행 하더라도 그렇게 잘 확립된 역사를 바꾸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 의지가 많이 제한을 받을 거다. 그래서 시간 여행은 가능하지만 역사를 바꾸지 못하는 식으로 이제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아예 그런 수학적인 솔루션 자체가 현실적으로 구현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그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 원리, 뭐 이제 특히 호킹은 양자역학을 지목을 했는데 양자역학의 어떤 근본 원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그런 시간 역행 솔루션을 제안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뭐 수학적으로는 이게 뭐 아주 좋은 솔루션이지만 현실에서는 좀 실현이 불가능한. 그래서 과학자들이 일단 그게 그렇게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인과율을 위배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과학 아는 사람들은 인과율을 놓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과율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과거로 가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 정말로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종필 교수님도 모르시는 거네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바람은 있으신데 네. 가능한 장관이라는 현재로서는 단정질 수는 없네요. 네, 단정질 수 없죠.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제 네. 풀어보면은 뭐 과거로 가는 게 가능한데. 네네. 그 수학적인 솔루션이 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면 예. 그러면 뭐 사과를 몇 개 나눠 먹었다. 네네. 이런 데다 2차 방정식 풀면은 뭐 하나는 플러스 5가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는 사과가 마이너스가 된 사과보다도 더, 더 돈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폐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솔루션일 간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교수님 그런 거 있잖아요. 인과율을 유비하지 않기 위한 이론 중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 돌아갈 때마다 네. 새로운 우주가 나와서 네, 네, 평행 네. 우주나 네, 다중 우주 이론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도 그러면은 그런 걸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가능하다라고 네. 말을 하는 쪽인 거군요. 네, 네. 그거는 이제 큰 네.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그 뭐 가능한 거죠, 과거로. 네,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다세계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선택을 할 때마다 새로운 가지치기를 여러 개 해가지고 네네. 우주가 여러 갈래로 존재하고 우리가 사는 우주 말고 여러 개 평행한 우주, 우리하고 비슷한 네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과거로 간다는 게 우리 우주의 줄기를 따라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주의 과거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네, 점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각각의 우주의 히스토리는 이제 자기 나름의 인과율을 따라서 발전을 하는데 그렇군요. 다른 가지로 옮겨 타면은 뭐 인과율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럼. 하지만 그 우주에서는 갑자기 내가 두 명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네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네.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종필 교수님의 강연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주시죠.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아,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온 정우미고요. 네. 저도 요즘 취업 준비를 하면서 네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예. 교수님처럼 신입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네. 하는데 근데... 아니, 차라리 미래로 가시면은 취직했을 때로 가면 되잖아요. 그냥 과거로 가봤는데 안 돼서 어떡해요. 네. 아우, 저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취준생의 비애입니다, 비애. 예. 제가 궁금한 건 시간여행이 가능해져서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과거의 나를 만나게 되거나 네. 미래로 가서 미래의 나를 마주치게 되면 문제가 있진 않을까요? 아. 그 이제 과거로 네. 가서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개입을 해서 그것이 그 우리가 살아온 역사들을 쭉 있는 거잖아요. 그 역사를 바꾸게 되는 행위를 못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다수의 의견이에요. 네. 물론 이제 인과율 깨도 좋다라고 네. 좀 급진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네.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근데 인과율은 네. 건드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위에서 지금 현대과학이 쭉 이렇게. 그럼 너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굉장히 복잡해지죠. 근데 이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이런 거네요. 가긴 갔는데. 네. 내가 찍힌 비디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랑 비슷한. 그죠? 예, 예. 내가 갔는데 과거에 이랬지라고 회상하는 정도지. 네. 그걸 눈으로 보는 거지. 네. 추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네. 하는데 네. 상호작용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기존에 알려져 있던 역사가 뭐 뒤틀린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작용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다수 의견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들어보니까 재미있는 얘기 많이 떠오르네요. 네. 만화 중에 미결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미결? 미결. 네. 미래 세계에선 새로운 종류의 관광 상품이 발된 거예요. 네.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데 지금 유명한 과거의 어떤 사람 주변에 만나러 가는 거야? 몰래 숨어서 관찰하는 관광 상품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 뭔지 내가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면 네. 지금 현재도 주변에 제 주변에 미래에서 와서 저를 구경하는 관광객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하지만 터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네. 인과율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이었죠. 네. 종욱 씨 오른쪽에 있네요. 네, 이런 종류예요. 저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 주변에 누가 있을 수 있는데 숨어 있는 거죠. 네. 아, 이거 귀신이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은 느낌. 이게.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그 끊임없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네요. 네. 자, 두 분과 함께하는 이야기, SF와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메지에 심장은 한시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을 우리 온몸에 전달을 해주고 있죠.
자동 제세동기는요, 심장이 정기적인 활동을 못하는 것을 제세동을 해서 전기 충격을 하는 전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갑자기 상담하고 싶어지네요. 그렇게 제가 누운 자리에 식은땀이 나 있어요. 병원 가야 됩니까?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강의원 임혜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부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숨어있는 과학을 찾아라. 조금은 추상적이네요. 숨어있다.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숨어있지만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야, 저건 진짜 엄청난 과학의 기술이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영화 속에서는 오히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과학자라기보다는 네. 스토리텔러들이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상상을 하는데 네. 오히려 그걸 보고서 과학자들은 아, 저거 가능할 수도 있겠다. 내가 연구를 한번 해봐야지. 아, 오히려 네. 거기도 모티베이션 얻는 경우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있겠죠. 역사적 사례가 꽤 있어요. 아, 이 교수님 네. 어떠세요? 네. 뭐 그러니까 SF가 뭐 이렇게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또 주기도 하고 네. 또 과학자들이 사실 그때까지의 성과를 많이 자문도 하고 이제 그런 상호작용,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또 박상윤 대표님 먼저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또 어떤 내용으로?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네. 과거에서 30년 뒤의 미래를 예측했던 영화라면 네. 그 미래가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라면 네. 지금 시점에서 다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한 SF 영화들이 아주 많죠. 예. 예. 그런 근미래를 다룬 SF 영화들 중에 몇 장면을 가지고서 예.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어떤 과학기술이 새롭게 등장할 건지 그리고 그런 예측들 중에 예. 뭐 맞는 거 틀리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또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2015년이잖아요. 근데 SF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2015년 그 즈음을 배경으로 채택했던 그런 SF 영화들이 있었는데 하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 중에 몇 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죠. 우리가 SF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설정 중에 하나가 물론 오늘 얘기하는 이제 시간여행도 있고 또 그래비티나 이런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도 있지만 또 가장 친숙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이죠. 로봇, 뭐 안드로이드 또는 뭐 사이보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이센테니얼맨이라는 영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999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이 영화 나온 지도 십몇 년이 흘렀는데 이 영화에 보면 가정용 집사 로봇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이 말도 척척 잘 알아듣고 자기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그 주어진 명령만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막 관리도 하고 마치 그 사람은 아니지만 한 가족처럼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러한 가정용 집사 로봇이 등장하는 게 2005년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따져도 벌써 10년 전에 이런 로봇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직 이런 로봇은 나오지가 않았죠. 물론 이제 아주 제한된 기능을 가진 로봇이 이제 등장을 했지만 사실 바이센테니얼맨에 나온 로봇은 아주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런 과학기술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게 우리한테는 조금 아쉬운 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97년도에는 가타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영화에는 그 맞춤형 아기가 등장을 합니다. 병원에서 처음에 엄마 몸에서 나온 신생아기의 그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그 즉시 그 아이의 유전자 분석을 해서 이 아이가 어떠어떠어떠한 병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다. 그래서 이 아이의 평균 기대 수명은 몇 살 정도다라는 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금방 딱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나쁜 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들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아주 건강한 유전자들만 가진 아기를 인공수정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가까운 미래가 등장하는데 이런 기술도 사실은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허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요즘 우리가 줄기세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금기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 아마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과학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은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톰 크루즈가 주연한 이 영화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마치 가정용 비디오를 보듯이 3차원 입체 영상을 과거에 기록한 영상으로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화에서 재미있었던 장면은 길거리를 막 걸어가는데 상점에 있는 어떤
그 감지 장치가 지나가는 사람의 눈동자를 홍채를 인식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어디 사는 아무개 누구다라는 걸 딱 알아내고 그 사람한테만 맞춤형으로 광고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상업 광고가 굉장히 좀 넓은 폭으로 허용이 될 경우에는 이런 상황도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것 역시도 기술적으로는 이미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이거를 허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가상현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최근에 이제 그 마치 그 두꺼운 안경처럼 머리에 쓰면 그 안에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가 된 가상현실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SF 영화 속에서는 이걸 눈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뇌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그 HMD라고 이제 용어로 표현을 해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비들이 나오는 SF 영화들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영화에서는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와 인간이 서로 연결, 상호작용하는 HCI, Human Computer Interface 장치들이 SF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가까운 미래에 아마도 실현이 되지 않겠는가. 인간과 컴퓨터가 인간의 그 두뇌 세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경 생리학과 전자공학이 서로 결합이 되면 가능한 일이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또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SF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이게 정말로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현실의 과학 기술자들한테 좀 요구한달까 기대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 영화를 보는 재미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네, 박상훈 대표님께서 또 여러 영화 중에 네. 그중에서 이제 SF 영화 중에서 가까운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영화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네. 하고 싶어요. 네. 박 대표님 굉장히 많은 SF 작품들을 봐오셨을 네. 거잖아요. 네. 혹시 웹툰도 보세요? 왜냐면 예. 웹툰이 발달하면서 SF 장르가 갑자기 또 한번 부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웹툰 쪽에 굉장히 유명한 예. SF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예. 어떤 걸 재밌게 보셨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웹툰들 중에서 예. SF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시작했어요. 보세요, 많이? 예, 저도 많이 챙겨보고 예. 있고요. 예. 어떨 때는 우리나라 웹툰 작가님들의 과학적 상상력이 저는 이제 뭐 외국의 SF 소설, 영화, 만화들도 좀 보지만 예. 그 외국 작품들하고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짜임새도 있고 상상력도 아주 뛰어난 그런 우리나라의 SF 만화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뿌듯하죠. 왜냐면 분야를 한정 짓지 않고 사실은 그렇죠. 미래에 대한 그 상상력이 발휘되는 분야는 대단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게 영화로 표현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죠. 웹툰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느냐의 차이인 거지. 네. 그죠? 그 어떤 원천 소스는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박상훈 대표님께서 아까 강의하실 동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아까 1부에서 강연할 때랑 똑같은. 네. 탐 크루즈는 저 마이너리티 리포터를 찍은 다음에 2054년이 되면은 100세 시대니까 한 90 정도 됐겠구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야, 그때 가면은 저 사람은 자기가 찍었던 그 시대에 대한 거를 어떻게 돌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미션 임파서블 50 정도 찍었지 않나? 미션 임파서블 50탄.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어쩌면 이제 의료 기술도 발달해서 예. 나이는 100세에 가깝더라도 몸은 또 그렇게 안 먹는 그런 상황이 네. 될 수도 있죠. 그렇네요. 네, 여전히 영화를 찍고 있을 수도. 네. 더 혹시 젊어져서. 그런 기술도 나오지 않을까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시간처럼 갈수록 어느 순간에 늙었다가 다시 또 젊어지면서 이렇게 아기 네.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행복하게 마무리. 그리고 요새는 그 이제 유전자 그 꼴의 텔로미어라고 네. 해서 그 이제 노화의 원인이 되는 네, 맞아요, 그걸 맞아요. 이렇게 뭐 줄어들지 않게 해가지고 네. 젊음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좀 젊어지게 다시 가게. 뭐 이론이 나오는 그런 연구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 또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보신 작품 중에 네. 뭐 여러 가지를 보셨으니까 네, 네. 가장 SF 영화 중에 참 이거는 현실과 너무 비슷하다 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작품 있으세요? 아, 현실과 너무 비슷하다. 현실로 이게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너무나 재미있던 작품. 너무나 현실 가능성이 높을 네. 것 같아서 네. 재미있는 정도를 떠나서 사실은 좀
섬찟했던 아, 그게 뭐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아까 사실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가타카라는 영화. 아, 그 나왔던.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부모가 된 입장에서라도 아.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좀 허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유전자로 맞춤형을 해가지고 네네네. 좋은 건강한 유전자만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솔직히 저는 하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이미 이제 아이가 네. 뭐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가까운 미래에 그런 부모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미 저 중국에서 그 아기 인간 아기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런 비슷한 네. 뭐 실험을 해서 사실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지금은 예, 뭐 크리스퍼라고 하는 어떤 그 유전자 조작 기술 이게 네. 굉장히 그 발달한 상황이라 가지고 예, 예전보다도 예. 훨씬 더 쉽게 그게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인 거하고 좀 그렇죠. 맞아요. 이런 건 이제 예. 저는 박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아일랜드였어요. 영화. 그렇죠. 아, 실제로 예. 장기에 대한 예.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지면 가장 먼저 상상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마찬가지로 되게 섬찟했던 실현되지 않을까 싶어서 섬찟했던 영화가 아일랜드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얼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제 얼굴에 만족을 못하는데 네. 내 아들은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작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이제 조인성 같은 사람이니까 재미없을 것 같아요. SF 소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 네. 먼 미래의 인류가 네. 가장 뛰어난 남자와 가장 뛰어난 여자들만으로 계속 복제를 해가지고 아. 이런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 일에 재미없죠. 그러네요. 네. 우리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가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이종필 교수님 같은 분도 계셔야죠. 네. 탬버린 치는 교수님께서 고소해 됐으면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종필 교수님의 또 강연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올해가 2015년입니다. 그죠? 2015년이면은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중력 이론이에요. 현대화된 중력 이론. 그 이전의 중력 이론은 뉴턴의 만유력의 법칙이 있었죠. 그래서 한 뭐 200년 이상 세상을 지배해왔던 그 이론이 이제 현대적인 중력 이론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이제 등가분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말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가벼워지죠. 그죠?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엘리베이터가 아래쪽으로 가속을 받으면은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합니다. 없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속도가 변하면은 그러면은 지구가 나를 밑으로 당기고 있는데 관성력 때문에 내 몸이 들리니까 몸이 이제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는 몸이 무거워지죠. 자, 여기서 내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 엘리베이터가 가속했기 때문에 무거워지느냐 아니면은 갑자기 여러분의 몸무게가 갑자기 불어나서 내지는 지구가 갑자기 무거워져서 내가 정말로 무겁게 느껴지냐 이 둘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등가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 즉 가속에 의한 관성력과 무거운 질량에 의한 중력을 구분할 수 없다. 그 둘은 근본적으로 똑같다라는 게 등가원리예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중력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하다가 이제 1907년 무렵에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등가원리입니다. 자, 이 등가원리는 사실 우리 SF 영화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영화 인셉션 보셨죠? 거기 보면 이제 꿈의 1단계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타고 가던 트럭이 강으로 추락을 합니다. 그죠? 자유낙하를 해요. 그러면은 위쪽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게 되죠. 그렇게 받는 관성력의 크기가 지구가 당기는 중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트럭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꿈의 2단계로 내려가면은 호텔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둥둥 떠다닙니다. 그게 등가원리예요. 등가원리를 가장 극명하게 잘 표현한 작품.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훈련을 할 때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자유낙하를 해요. 그럼 그동안 비행기 안은 무중력 상태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우주로 나갔어요. 우주에 나갔는데 지구 중력이 없으니까 생활이 불편하죠. 인공 중력을 만들면 좋을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은 우주선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전 바깥쪽으로 원심력을 받게 되죠. 그것도 일종의 관성력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회전할 때 회전 각속도랑 회전 반경을 적절히 조절하면은 지구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둘이 구분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뭐 마션도 그렇죠. 인터스텔라도 그렇죠.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마찬가지고 인듀어런스니 뭐 이런 영화 보면 다 우주선이 돌고 있어요. 인공 중력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영화 보실 때 이런 점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대성 이론. 네, 그리고 등가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 속에 있는 장면들을 네. 얘기해 주시니까 네. 이해가 굉장히 쉽네요. 네. 네. 아, 여기가 영화를 보면서도 이제 앞으로는 여기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천문학과 교수님들이 저를 천문학과 학생인 줄 아셨거든요. 아, 네. 너무 천문학과 수업만 듣고 좋아해서 도강을 많이 했대요. 도강. 청강이라고 해주십시오. 저는 네. 심리학과 수업은 안 듣고 거의 네. 이과대학과 살았는데 아, 네. 그때 상대성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쭉 증명해보는 시간을 수업 시간에 가진 적이 있어요.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전 세계 과학 역사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네. 위대한 이론인 건가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이전에는 시간하고 공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이제 그냥 우리 우주의 절대적인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어떤 그런 거였어요. 왼손 오른손처럼 따로 놀고 이렇게. 네, 근데 그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시간하고 공간 그 자체가 다이나믹스가 있다. 이게 뭔가 동력학적으로 변한다. 라는 네. 걸 알게 됐으니까 뭐 시간하고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꾼. 아예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꾼. 네, 완전히 바꾼. 그래서 그게 이제 20세기 초였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방식. 네. 그 인간이 그 진화해온 역사가 뭐 길게는 뭐 300만 년 이렇게 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우리 거시 세계에 맞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게 그렇게만 이제 발달해 왔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네. 진리가 아니고 우리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는 따로 있다. 우리는 시간하고 공간이 그냥 언제 어디선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이 붙박인 걸로만 네, 네. 이해를 해왔는데 네, 네. 그게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거를 처음 주장한 게 아인슈타인이었던 거죠. 눈을 깼군요. 완전히 깬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의 회로를 바꾸게 됐다. 네네. 아인슈타인 덕분에. 그 표현이 딱 와닿네요. 생각의 네. 회로를 바꿨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 어려운 겁니다. 네네.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아인슈타인의 실험 내용을 보고 있으면 네.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걸 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일상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중에 예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중심이다. 네네. 이랬는데 네. 그 시각 자체를 우리가 움직이고 딴 게 네. 중심이다라고 바꾸는 네. 것만큼 어려웠을 것 그만큼 같아요. 힘든 거죠. 그런 네.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지구가 돈다는 게 안 믿어져요. 이거 혹시 등가 이론 아닙니까? 아, 그럴지도. 근데 사실 그것도 상대성 이론이에요. 원래 이제 갈릴레오가 예. 그 태양 중심세를 이야기하고 지구가 움직인다고 예. 주장을 할 때도 이제 그때 사실 상대성 이론 처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자,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네네. 나와주시죠.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광진구의 김여진입니다. 네네네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상대성 이론과 블랙홀의 관계 어떤지 좀 궁금해서. 네. 아, 누구나 궁금해하는 네. 바로 그 소재. 네. 네. 질문은 굉장히 간단했지만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한 학기짜리 아닌가요, 원래? 예. 그렇죠. 아인슈타인 이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블랙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중력이 아주 센 천체. 네. 중력이 너무나 세요. 중력이 세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좁은 영역에 큰 질량이 들어가 있었대요. 좁은 영역에. 그러면 표면의 중력이 아주 셉니다. 네. 너무 세서 그 천체를 탈출하려면 빛도 탈출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어느 빨아들임이 강하니까. 예를 들면 지구만한 거를 요 주먹만하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네. 되나요? 8mm.
지구를요? 네. 8mm라는 거예요. 8mm요? 네, 네. 아, 주먹이 아니구나. 태양은 3km 정도 압축을 하면은 그렇게 좁은 영역에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집중이 되면은 그런 그 표면에서 중력이 너무나 세서 빛도 탈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뭐 17세기, 18세기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뉴턴 역학의 체계 안에서 그런 고민을 했었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현대화된 중력 이론이니까 그 중력 이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천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중력 주변의 어떤 시공간의 모습.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은 중력의 본질이 시공간의 뒤틀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트램폴린 위에 볼링공이 있으면은 트램폴린이 휘어지듯이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건데 그렇게 시공간이 급격하게 휘어져가지고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시공간의 영역이 있고 한가운데는 그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가 돼서 그래서 뭐 중력이 무한대가 되는 그런 천체가 있다라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런 솔루션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런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하죠. 지금 질문하신 분의 내용에 맞게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내용이군요. 과거에도 블랙홀로 상상했었고 지금도 블랙홀이 있다는 걸 아는데 상대성 이론이 밝혀지기 전에는 그냥 블랙홀에 대한 상상만 했는데 지금은 뭐 블랙홀 근처에 가면 시간도 느려지고 공간도 것, 왜곡되고 이런 종류의 자세한 게 좀 검증이 된 일반 상대성 이론 덕분에 이제 그런 자세한 성질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야, 이 과학 얘기는 뭐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강연? 되게 이제 일반인분들하고 이제 SF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때는 되게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보통 한 시간 이상 얘기를 할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흥미로운 내용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만큼 그거에 대한 준비에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됐고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게 일단 저는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꾸준히 오래 갔으면 좋겠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좀 바라는 것은 이왕이면 과학에다가 상상력이 결합된 게 SF니까 이런 SF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또 많아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코너! 코너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바라죠.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코너 욕심 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영화 프로 보면 코너 속에 왜 캐스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영화 소개하고 막 이런 거. 그거 좋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욕심을 내시는 것 같아요. 원대하세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한 시간짜리 강연 뭐 두 시간짜리 강연을 저희가 뭐 7분 이렇게 그렇죠. 압축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블랙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밀도가 아주 높게 관객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렇죠. 정리를 너무 잘하는 거구나. 어떤 보람이 있네요. 아니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그 굉장히 그 밀도가 높은 어떤 강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자, 이종필 교수님 어떠셨어요? 이제 저희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이런 말 있잖아요.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과학자들은 이 Imagine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가슴이 뛰거든요. 아, 멋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를 보고 뛰셔야 되는데. 여자를 봐도 더 뛰죠. 저도 상남자라. 자, 아무튼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귀한 시간 내신 두 분께 우리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 두 분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장은 한시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을 우리 온몸에 전달을 해주고 있죠. 자동 제세동기는요, 심장이 정기적인 활동을 못하는 것을 제세동을 해서 전기 충격을 하는 전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계신 과를 보면 굉장히 다급한 과네요. 시간이 좀 없고 좀 급작스럽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좀 갑자기 상담하고 싶어지네요. 그렇게 제가 누운 자리에 식은땀이 나 있어요. 병원 가야 됩니까?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미지. 오늘은 또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이 대기실에 있을 때 굉장히 멋있는 말을 들었어요. 신은 우리에게 가능한 것만 상상하게 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대로 떠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 아닌가. 사실 이런 SF 같은 것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식보다는 상상력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들도
아, 어떠한 공상과 상상이건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먼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SF를 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현실 가능한 과학 영화. 길긴 한데 현실로도 가능성이 있는 과학 영화. 네. 뭐 이런 정도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해봤습니다. 네. 아무쪼록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 영화 속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이해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세계를 다시 한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즐거운 상상 이야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